우리 교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대규모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허리케인급 강풍에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치면서 벽과 지붕이 파손됐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교민과 여행객이 많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중남부에 강력한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고속도로를 덮쳤고 산타바바라 공항은 침수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됐고 캘리포니아주 주요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지연은 1,000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A little bit more scared this time. You know, the warnings, you know, we had a order to evacuate. 샌호제이에선 불어난 강물에 발이 묶였던 사람들을 구조대가 보트를 동원해 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LA와 샌디에이고 등 8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강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9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4천만 명이 폭풍우 영향권에 들면서 산타바바라 등 일부 지역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Los Angeles is not used to weather events like this. Our priority is for Angelinos to be informed and to stay home. 태평양에서 발원한 폭풍과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가 미 서부를 지나면서 최고 시속 160km의 강풍과 최대 150mm 넘는 장대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기상 당국은 이번 폭풍우가 현지 시간 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